그걸 뭐 이런 표현을 써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이탈과에 뭔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자기가 보람을 이렇게 막 진짜 느껴가지고 거기에 심취를 해가지고 이 나는 진짜 바이탈과가 좋아서 한다. 그런 이제 의사님들,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세대와 지금 MZ 세대 의사들 이번에 이제 지금 사직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또 지금 의과대학 학생들 그런 세대하고의 뭐라 그럴까 이런 게 그런 게좀 다릅니까? 기피과를 대하는 자세랄까 뭐 하고 싶은 마인드랄까 이런 게좀 다릅니까?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아, 그래요?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MZ 세대도 그런 열정이 그, 뭐, 바이탈 뽕이라 그럽니까? 네. 그럼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걸 갖고 있습니까? 지금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후배. 그 후배들도 그렇고요. 예. 이미 그 과정을 거치고 전문의가 돼서 소아흉부외과를 하기로 마음먹은 후배들이 최근 한 5년 동안 새로 지원은 안 하다가 올해 이 병원에 저랑 같이 일하는 요과에 2명이 지원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한 네댓 명밖에 없습니다. 전국의 소아흉부외과 전임이가 펠로우라고 하는 사람들이. 근데 이 저랑 같이 일하는 다른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은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어떻게 적어도 제가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 후배들은 제가 잘알수 있으니까요. 그 사람들 뭐 개개인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선배를 대하는 태도나 말하는 그 어투나 솔직한 정도나 이런 게좀 다를 그렇죠. 뿐이지 환자를 걱정하고 부지런히 환자 때문에 막 계속 끊임없이 일하고 환자가 안 좋아지면 발 동동 구르고 이런 거는 똑같다고 느껴집니다. 저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. 뭐이 세대가 달라가지고 요즘 젊은 세대나 뭐 이런 거 힘든 일안 하고 전부 다 그냥 돈 내는 것만 한다. 그러면은 좀 아니지 않냐. 아, 예, 그건 아닌 것 그분들의 뭐랄까 자긍심이라 그럴까 그분들의 프라이드 이런 거를 정말 살려주고 그분들이 이거를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 주기만 하면 여기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아, 온다. 그럼요. 얘들이 정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거를 나는 제대로 못 만들어 놓은 상태고, 내가 얼마나 못났고, 내 선배들이 못났고, 내 동료들이 못났으면 얘들이 견디다 못해 이렇게 나갔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했었고, 그 후배들 생각하니까, 와, 이 친구들이, 뭐, 나, 저 때문에 이 과를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,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, 그야말로 바이탈 뽕? 이 일이 내일이야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겠지만, 그래도 그거를 생각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조금은 있을 텐데, 그래도 이 친구들이 들어와서, 암만 못해도 나보다는 잘하게 만들어주고 해야 될 나한테 책임은 있지 않을까? 그냥 그걸로 난 버텨야겠다.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잡으면서 지금 반년을 지낸 거예요. 몇명 없어요. 소아흉부외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몇명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출산율도 낮아지고. 그럼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, 아, 난 이거야. 하는 후배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근데 그런 모든 거를 알면서도 난 이거야 라고 하는 후배들이 정말 드물게 있어요. 올해 정말 운이 좋게 2명이 들어왔고, 또 내년에 한 명, 후년에 한명 있을 것 같은데, 그 후배들이 올까 봐. 왔는데 여기 아무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. 그 친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 친구들을 제가 좀 병이 많아가지고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약간 이게 허리도 안 좋고 목도 안 좋고 노안도 빨리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없어져도 그 친구들이 이 아픈 애기들을 위해서 할 각오가 돼 있는 애들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펴면서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데서 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, 애들이.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. 화도 많이 나고, 그러니까 뭐에 화가 났는지는 뭐 많겠지만,
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할 일은 아닌 거죠. 저는 이제 나이 먹고 손 떨리고 눈 안 보이는데 수술하면 안 되죠. 저는 그만 둬야죠. 환자들을 위해서. 우리가 다 끝나고 늙어 없어지더라도 그런 아기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계속 해야 되는데. 아니 근데 필수 의료를 살린다는 게 이 처음에 의료개혁이 필수 의료 살린다고 시작했잖아요. 그러면 그냥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교수님이 이제까지 말씀하신 하겠다는 생각, 의지를 갖고 있는 그 후배들.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밖에 나가 있어 안 돌아오고 있는 후배들. 그 후배들 돌아오도록 만들고 그 후배들, 그런 후배들 더 생기도록 만드는 게 그게 필수 의료 살리는 거 아닙니까? 전문의 중심병원. 전문의가 있어야지. 전문의 중심병. 얘들이 다 커서 전문의 돼야 되는데 얘들이 안 돌아오는데 무슨 전문의. 얘들 와서 니들이 얘들이요. 물론 안 그런 후배들도 있을지도 몰라요. 최소한 저랑 같이 일했던 후배들은 근무 시간 다 돼서 가라고 해도 환자 확정돼서 못 가요.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CPR 하는데 저밖에 당직을 안. 사람이 너무 없어서 잘못하면 애 죽게 생겼어. 그러면은 퇴근한 후배한테 전화해. 너 병원 앞에 사는 거 다 알아. 와서 잠깐만 도와주고 가라. 그러면은 그 여학생, 여자 후배들 차다 말고 머리 이러고 나와가지고 도와줘. 그런 애들입니다. 지금 다 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걔들이 의사 걔들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 맞는 말이죠. 환자가 있으니까 의사가 있는 거니까. 근데 그냥 그러고 살아오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를 이제 알고 사실은 저희들이 힘이 없잖아요. 그냥 걔들은 지금 나가 있는 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거예요. 네. 그리고 걔들은 지들 선배들이 여기 있는 걸 아니까 너네 믿고 나가 있는 거. 우리 믿고 나가 있는 거예요. 잠깐, 네. 잠깐 나가 있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저랑 같이 일했던 후배들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.